알겠지만 이게 뭘까요? 뭐 우리가 뭐 그 저희 그 여자 친구들이랑 뭐 서율이랑 상호 오빠랑 해가지고 그 선생님 1학기 마지막 날 그 연수 들어가기 전에 화요일 날 찍었어요. 그 엄청 급작스럽게 찍었죠. 급작스럽게 찍어서 두 번 찍고 그걸 올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수상. 네, 우수상은 아니고 우수작. 작품이에요. 작품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10팀씩 뽑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4주 동안 해서 총 40팀을 뽑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렸는데 그리고 우리 반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만 명이 신청했어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러니까 몇천 명을 신청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40등 안에 든 거죠. 엄청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꺼내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우리 반응이 좋아요. 올해는 또 나중에 더 상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올해 좀 열심히 하고 그런 게 뭐야.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우수작 축하합니다 써있고 배지 이따가 배지는 수업 이거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찰게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좀 고민이에요. 이거는 카드.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빅맥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빅맥 통해서 됐으니까 이거는 맥도날드에서 쓸 수 있겠죠. 빅맥 맥도날드로 이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빅맥 한 개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 10장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그래도 우리는 11명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명 문제는 아니 한 명은 뭐 선생님도 사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저 배치 수업 중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수업 중에 갈 수 없고 또 맥도날드 어딘지 아는 사람? 정읍! 정읍에 있어? 머리가 있어요. 한 개 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창에 없습니다. 저 대구에 있었어요. 봤어요. 어떻게 이거 맥도날드 표시가 뭔지 알아요? 네 이거 알파벳. M이 M. 맥도날드 저 정읍에서. 그 예 맥도날드 가본 사람? 저는 바보기만 했어요. 바보. 아 본 사람. 저는 코로나 저 봤어요. 어디 멀리 갔을 때 봤어요. 이거는 얼마나 됐어? 본 사람. 근데 노란색. 근데 문제 선생님 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쉿. 고창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고창이 갔다 그러면 쿠폰을 먹어요. 쿠폰을 먹어요 한 사람씩. 염소처럼 또. 드림의 물. 빅맥이야. 빅맥은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이름이에요. 햄버거의 이름. 근데 없습니다. 고창에. 햄버거를 만들어요. 햄버거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 쿠폰 어떻게 하고요? 쿠폰을 먹고 만들어요. 맥도날드 집을 만들어요. 맥도날드를 만들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앱을 가게를 만들어요. 고창에 없습니다. 고창에 햄버거 가게는 맥도날드 말고 롯데리아랑 맘스터치가 맞아. 있어요. 맘스터치 맛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쿠폰 어떻게 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문해요. 나중에 언제 쓸까요? 주문해요. 주문해도 안 와요. 여기. 나중에 거의 한 2학기 언제세요? 이제 4학년 때까지밖에 못 써 이거. 선생님 생신해요. 선생님 내일 모른데? 선생님 생일? 그래,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읍이나 전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10명을 데리고 가? 선생님 기차가 아닌데. 선생님 기차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킥보드가 4시간 정답을 칠 것 같아요. 킥보드로 햄버거 먹으러 정읍까지 가요? 알았어요. 네. 그 인터넷이나 그런 데 팔아서 정읍에다가 해요.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마음껏이나 그거를 사서 먹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요. 비비를 팔고 맘스터치를 먹죠.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디가 드론을 해갖고 박스를 걸어갖고 거기에 카메라 단 다음에 거기에서 거기 쿠폰 선생님 있으니까 가져갈라 해서 그냥 다 주라 하면 그걸 가져가라고 해요. 드론 배터리가 다 닳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일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저희가 잘 생각해봅시다. 네.